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골로새 교인을 위한 기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죄속함에 대한 내용들, 우리들의 영적인 이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세계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사에 대한 그리고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파라다이스, 낙원으로부터 저주의 땅으로 내쫓김 당한 거죠. 방패, 그리고 난 다음에 저주의 땅, 가시가 있는 땅, 눈물의 땅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가 참 많아요. 예,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 때에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형과 동생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툽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형제 간에 그렇게 우애가 없을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 뭐 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다 사이가 좋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시대에는 죄가 관영이 작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운데 의사가 불통이 되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이제 진화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도전하고, 뭐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러면서 생물을 찾겠다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도전하고 틀린 것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을 내가 바로잡겠다고 하는 망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도전하는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요번 부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슬프뇨? 도대체 당신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어?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당신 그렇게 사랑해 주고 있잖아. 넉넉하잖아. 왜 그래 도대체?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해요. 이 벽창호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불만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통의 세상.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부요해지고 나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생겼어요. 가난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나니까 뜯어먹을 풀이 부족한 거죠. 이 땅은 부족해요. 가난해서 싸움이 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 땅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지? 저 여자들은 어떤지 궁금해서 갔다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땅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3장 찬양해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길을 가는데 그 땅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산재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척박하고 고생 있고 위험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이 미움의 땅으로부터 영생과 행복의 땅으로 옮겨주시겠다. 그렇게 이전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 여기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상의 도시로부터 이사를 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쉬운가요? 왜 하나님에서 머뭇머뭇합니까? 예, 조상에게 전환한다 그러면 야,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마? 어? 이 나쁜 놈.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는 세상 속에 교회로 옮겨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로 옮겨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우상의 도시로부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술과 30년 동안 친구가 도 담배하고 50년 동안 친구가 됐는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이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친구가 됐어요. 본토가 되고 친척이 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60 넘은 사람들의 구원이 쉽지 않아요. 왜냐? 이미 세상에 너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75세가 됐는데 그 늦은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발목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그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게 그냥 문턱 하나만 놓으면 될 것 같은데도 발목 잡는 것이 많은 그 삶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사해 이사에 대한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때 그 이사를 하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지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는 것에 여기에 이런 함정이 있어. 여기는 이런 또랑이 있어. 여기는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요 안전길을 향해서 가야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지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애굽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놔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한 그 구원을 향한 소원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애굽으로부터 교회로 옮겨가고 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행복만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학교예요. 학교. 왜? 배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금송아지가 아니야. 그걸 배운 거죠. 여기는 배움의 땅이에요. 배움의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 가운데 질서를 배워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가는 곳이지요. 그래서요 여기는 훈련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막 모든 것이 좋기만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군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가 생기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우리가 갈급해요. 물이 없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광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쉬우면 훈련이 되나요? 안 되죠.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바빠요? 나오려는 게 많아요? 왜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55장 찬송을 보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구 예수님 마음 본받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거예요. 근데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리어 감사가 생기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귀해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될 때는 너희들에게 행복과 좋은 것들이 있어. 그걸 잘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함이야. 잠시 동안 너희를 어렵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축복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금중력이 있었어요. 함부로 못 가기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함부로 못 가기에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 성령 안에서만 머물러. 예, 왜 19금이 있느냐? 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너 9시까지 너 들어와? 응? 알았어 몰랐어? 왜?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 거기에 있는 지도를 함부로 밟고 가면 안 돼. 그러면 한번 빠지면 쉽지 않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이 지경이 되리라. 예,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갈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같이 내가 밟는 것이 지경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갖다가 얻으면서 활개치며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 물들지 마라.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물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하면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릴 때는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감당할 만한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어를 잘했습니다. 중국어로 책을 썼어요. 그게 우리에게 소개된 게 천주시리이죠. 그런데 중국어를 바꾼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고 말았어요. 동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세상을 이겨내가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왜 마테오 리치는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했느냐?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물든 거죠. 아브라함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롯과 부요해져서 서로가 나누어지게 될 때 서로 각자의 갈 길이 될 때 이산을 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롯의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이사가 먼저 좋은 땅 택해. 그리고 롯이 소돔 땅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네가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 왜? 우리 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동서쪽을 가야 되고 네가 유성을 가야 되고 네가 목동에 머무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네가 청주에 있든 네가 교회 근처에 있든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해쪽 속에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존경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해쪽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한 거는 내가 가족묘지를 만들고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가 가지고 있는 굴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벨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이 굴이 사은 400입니다. 400세겔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 뭘 우리 사이에 교기하겠습니까? 그때도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거죠. 은 400명
부동산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공꼴로 그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은 이전을 가서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핵족속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서 물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직 어리거든요. 저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물들었는가에 대한 걸 제가 아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을 나왔습니다. 왔는데 두 딸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남자가 없으니 후손이 없으니 우리가 후손을 이으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술을 먹였는지 자기 큰딸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얼마나 술을 먹여놨는지. 그런데 그 다음날 작은 딸이 얼마나 또 술을 많이 먹였는지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만취가 되도록 술을 먹여서 그 작은 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잘못된 씻을 뿌리게 된 계기가 됐던 거지요. 하루만 마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진탕 마시고 그리고 두주불사 인사불성이 돼도 자기 딸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모를 만큼 마시고 그 다음날은 그래도 안 마셔야지 되는데 어저께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이고 오늘 내가 왜 이랬지? 그래야 될 텐데 그 다음날도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셨던 사람인 거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든지 여러분 늘 이사, 영적인 이사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임진을 갈 때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집이 좋다, 규모가 크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게 될 때 그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제가 내정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학부를 신학을 하지 않으면 풀타임 교육자를 뽑지 않는 곳입니다. 면접을 보고 왔더니 우리 친구가 딱 정보를 들고서 하는 이야기가 심전도사 거기 잘 됐어. 근데 내가 항정 목사 형 선배 형한테 얘기해놨어. 목 좋은 자리 달라고. 왜? 목 좋은 자리가 뭔가 봤더니 가서 신방하면 좋은 지 잘 주고 대접 잘하는 지역 중구에다가 배당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가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이냐? 화장실에 책상이 펴져 있는데 음성이 들려요. 여기는 냄새가 나서 공부를 못하겠다. 여기는 냄새가 나서 공부가 안 되겠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거기가 크고 좋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소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를 잘못 갔더니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추행을 당합니다. 예, 물난한 땅에 딸 세상에서 딸 간수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낮은 땅에서 이 여자의 딸 문제가 종족의 문제로 부양화 되어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의 집, 예, 베스드라고 하는 말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로 집으로 올라가자. 내가 교회를 잊고 살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이 땅에 있는 물 좋은 데를 내가 닦겠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는구나 깨달았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올라가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수주의를 잘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해보고 주셨어요. 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땅에 높은 곳을 올리고 야곱의 오름으로 길러주겠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은혜 땅을 밟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위험한 것이 많거든요. 이 땅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예 우리 심야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한번 그런 간증을 했지만 아 글쎄 내가 살던 집이 미아리 고개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오면 오공구지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을 넘으면 기숙사가 있어. 예, 고대 기숙사가 있어요. 그걸 내려오면 종암동이야.
거기가 컴컴한 길이길래 손도 잡고 이러면서 가려고요. 아이, 둘이서 그 캄캄한 509 지단을 넘어서 산길을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성복교회 새로 진 교회에서 택시 태워보내려고 탁 마음을 먹고 갔는데 거기서 깡패를 만났어요. 이 깡패가 딱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형씨 말 좀 합시다. 말 좀 하자고 그러면서 돌멩이를 이만한 걸 들어. 말로 하자면서 왜 돌을 들어. 그래서 그냥 제가 속으로 쥐야, 우리 집사람도 속으로 아버지 그랬더니 돌을 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술값을 달래. 그래서 이 안에 그 택시비하고 만원짜리고 천원짜리가 있었는데 안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2,000원을 줬더니 2,000원 뺏기 안 준다고 두들하면서 가더라고. 우리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냥 그때 연애할 때 100m 5초 3으로 우다다다다다다. 근데 그때 제가 깼다는 게 있어요.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왜 악한 짐승을 만나는 줄 아세요? 땅에 내려가 사는 걸. 위대한 땅에 내려가 사는 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곳에서 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부를 때 가다 말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을 보면 희생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세계에서 혼났는데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하사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거든요. 내가 거기가 좋아, 내 아들의 총리야, 거기에서 금마차를 보였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유다가 망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바벨론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행복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나를 조롱할까? 그것이 두렵다. 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거기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말 안 듣다가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그거를 보고도 나중에 거기서 BC 정부를 세웠습니다. 꼭두각신을 세웠어요.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는 피폐화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의 반란으로 이 민족의 이 배반자 그러고서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애굽으로 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갈까? 그가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세요. 거짓말하지 마. 묻지나 말지. 네가 바벨론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나 애굽으로 갈 거야. 그리고서 애굽으로 가버리게 됐는데 애굽으로 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전에 빠져서 영영이 끝나버렸고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1차, 2차, 3차를 통하여 내 아버지 집 영원한 신앙의 세계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이사의 기준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삼천진교는 이 장씨라고 하는 여자가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수절을 하면서 맹자를 길렀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디야. 아, 이건 교육이 안 좋겠다. 그래갖고 이번에 시장으로 갔더니 뭐 사려? 갈치 사려? 토마토 사려? 그러고 있어요. 아,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근처에 갔더니 예,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노룽지 박박 긁어서 너 한 그릇 먹고 나 한 그릇 먹자 이래가지고 풍어를 부니까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서당 곁에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유학을 갔다가 가리키는 나라들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성리학이든 주자학이든 나라가 공부만 가리키니까 다 유학해서 이민족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저는 고시 붙어서 20년 앞당기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요. 왜? 공부만 해가지고 이 세상 그러면 유약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도움이 없는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유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거지. 오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에게 사도바 우리 최고의 인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허감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지 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가야 되고 교회를 중심에서 살아가 너희 마음에 성지교회가 있고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이민족에 있더라도 통화되지 않냐고 십자가 신앙 예수 신앙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말씀해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요즘에 한국은 세 가지에 빠져있다고 그래. 어느 글을 내가 읽어봤더니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읽을 때 예, 저두죠. 고개를 숙이면서 그것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하철 타면 전부 예? 우리가 성경과 구덩이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두 번째는 공짜 돈에 빠져있는 거예요. 공짜 돈에.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돈 지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나가라가 망하는 길이요. 왜?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는 공짜빵의 서커스보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돈 내주고 그거 가지고 예? 야구장 가가지고 짜작짜작짜작 대한민국 그러다 망한 거예요. 스웨스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77%가 반대했습니다. 사람의 젊어서는 모든 없으면요 우물을 파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거기서부터 근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왜 어려울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요 안 퍼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은 잘 살겠지. 예? 명문대를 나온 내 아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다는 건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여자야, 우리 어머니는. 예?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을 서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겐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도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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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내게는 가장 귀하고 귀하다. 그래가지고 막 큰 누나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아, 심전도사 돈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응답 받았다고 절대로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 자기는 받아가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막고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트로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저께 김신영인지 박신영인지 모르겠는데, 예, 유튜브에 잠깐 떠가지고 제가 봤더니, 거기 그냥 사람들이 꽃갈 모자 쓰고 그냥, 참, 뭐. 여러분 이 세상을 함정하려지 마다 뭐든지 좋다고 그러면 오르르 재밌다고 그러면 오르르. 저는 이 할로윈데이가 오늘 뭐 저 사고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이미 준비됐어요. 10만 명이 앞으로 운집할 예정이다. 아, 그 조그만 골목에 원래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거는요 칼트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네 신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 10월 31일 날 귀신들 모여라 죽지 않은 날이요 죽지 않은 날. 이건 기독교를 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골바가지 귀신 모양 그러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저거 내 편이네 그러고서 공격하지 않고 더 무서운 모양을 하면 나보다 세겠네 그래서 귀신 바가지 모양을 하고서 그걸 갖다가 그걸 왜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예 애들 예쁘다고 꽃갈 모자 씌워가지고 예 귀신 바가지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듭니까? 세상에 좋다고 해서 다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왜?
내가 한번 뉴욕에 간 적이 있습니까? 뉴욕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크리스마스 추리는 안 하고 예? 그 한 달 전에 전부 다 하골바가지하고 이거 갖다가 이 나무에다가 다 걸어갈까 헤이라고 거기다 불 다 켜놨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가르치는데 할로윈 되는 그게 아니에요. 애들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과자 줘 사탕 줘 땡깡 부리러 가는 거죠. 뜯으러 갔다가 안 주면 그 집 낙수하고 얘 우체통 뜯어내고 발길 차고 그리고 도망댕기는 날이요. 이런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와 정반대되는 일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풍 위에 있었다. 엉망진창 지죽박질 세상에 예수부터 하거라고 하는 빛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살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떵떵거리 예수 반대하고 떵떵거렸던 사람이 누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공산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중국 좋아하지 마세요. 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기억나세요? 김 집사님? 예? 왜? 영일만 해서 서구가 두드러미 났어. 그래갖고 막 대석 특필이로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서구가 터졌다 이래가지고 영일만 해 와! 이래갖고 선생님도 박정희 대통령의 복이 많은 분이요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뭐가 나왔느냐? 중국이 석유 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구가 동그란데 우리 기름이 이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기름 유출됐으니까 내놓으라는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공격했던 니체. 어머니 저 바보였어요. 그 사람은 20살 때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보가 됐어요. 어머니 그때 미쳤어. 11년 동안 이부자리 속에 누워갖고 누이 동생하고 동거하다가 미쳐서 죽었어요. 여러분 떵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20세기에 3대 천재라고 했던 프로이드 어머니에게 성욕을 느꼈던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심신장애와 죽음의 공포증 때문에 이 사람 약을 먹고 담배를 계속 헤비스모커요. 자꾸 담배 많이 피워. 그래서 구강암 수술을 30번 이상을 했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자기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다 비참한 거지요. 볼테르도 트로킴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나 생명을 6개월만 연장해 주게나 그러면 내가 모든 전재산을 다 줄게. 사정사정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허황하게 죽었던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썩어가는 거예요. 왜 죄를 문득병에다 비어있는지 아세요? 인생을 썩어가고 마음을 썩어가고 생각을 썩어가고 육체가 썩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불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의 책 갖고 있어요. 지식을 위한 변명. 예? 뿔레두와이에, 뿔레 쟁텔렉티엘러. 그거 보면서 했지만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 사르트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은 아무런 연구 없이 태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다가 이유 없이 죽는 존재구나.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다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받았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성적에 모여드요. 공부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다니엘도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가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를 높였던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허감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김받은 거지요.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 사랑의 통치, 만족이 어디 있어요, 이 날에, 이 세상에.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안 돼.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불평하는 거고, 날이 되면 우산 장사가 불평하는 게 세상이요. 누가 누구에게 다 만족을 준단 말이요. 어떤 사람이 행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악을 준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굴하게 사는 존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굴해. 난 그렇게 안 살아. 뭘 그렇게 안 살아요? 베드로 자신 있어. 뭘 자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구원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여주려 함이라 합니다. 그래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먹기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담대하고 언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아들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뒀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템포러리 일시적인 인간들을 만나는 그 장소가 교회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만남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터널 라우라고 그러죠. 이터널 라우. 어거스틴이 얘기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터널 라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면 요단 건너 영원한 나라 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즐겁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이사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사는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